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는 공 박사님의 헌신적인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에 감동된 애청자입니다. 아래 첨부된 글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낸 디지털 선거 부정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28일 날 최MJ님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4.15 선거에 대한 디지털적 선거 부정 방법에 대한 의견이란 그런 메일입니다. 일반인들이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작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의 메일은 제목이 4.15 총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양상 검토란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선 순수하게 디지털 방식의 투개표 방식이 아닌 구식의 투표에서 발생했던 투표함 손대기, 투표지 바꿔치기 등과 같은 투표 부정 방법은 논외로 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서 관련 관리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인쥬, 프린트, 개표기, 서버가 포함됩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전국 규모의 부정 투표만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개표 결과에 조작이 가해졌다는 심정은 거의 확신 단계에 이를 정도로 그 조작의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작했냐를 생각해 보면은 전국 단위에 걸쳐 일정한 상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전국에 걸쳐서 단순한 투표지 조작이나 투표함 조작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전국에 걸쳐 개표기에 프로그램 조작이 가해졌거나 또 개표기와 서버 사이에 프로그램으로 조작이 가해졌다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조작에는 세 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서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확률이 좀 낮습니다만은, 현존한 기술을 잘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투표에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심정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작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개표기 개수 프로그램 조작입니다. 그 첫째는 개표기의 개수 프로그램에 간단한 조작을 더함으로 가능하며, 이 프로그램은 매크로나 바이러스 형태로 들어간 경우 단순한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으로선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임무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폭해 지워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라면 로그 기록이나 코드 소스 등을 이용해서 찾아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작 방법은 서버의 카운팅 조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개표기의 숫자가 메인 기록 장치인 서버에 기록될 때 일정 수만큼 조작되어 기록되어 숫자를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화웨이의 전용망을 통해서 화웨이에 전달된 자료가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중국의 특정 조작 집단에 의해서 조작돼서 다시 중앙 서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초 개수기에 기록된 숫자의 합과 서버에서 출력하는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해 봄으로써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라도 최종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도 정밀 비교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서버에 기록된 수치를 출력할 때 장비나 로그인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출력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된다. 이 말은 실제로 개표 숫자 또는 수개표한 숫자와 서버에 최종 입력된 숫자와 또 나중에 출력할 때도 로그인한 사람에 따라서 출력이 다르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개표 현장에서 개표 숫자, 수개표한 숫자하고 서버에 최종으로 입력된 숫자하고 또 출력된 숫자가 다 조작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수개표를 아주 잘했는데 어떻게 선거 조작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수개표한 것을 다 의문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하더라도 그것이 서버에 이동하는 과정, 또 중앙 서버에 입력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킹이나 아니면 사악한 집단에 의해서 일정한 조작값을 제공해서 다르게 입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증 방법은 수개표 숫자와 화면 출력 숫자와 선관위 발표 숫자 등 3자 대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세 번째 방법은 광학적 지식을 사용한 조작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현존하는 기술로서
얼마든지 개표를 조작할 수 있음을 아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여러분 이메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투표된 투표지에 표시된 기표의 위치가 바꿔지게 조작할 수 있다.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수잉크의 강한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쬐어줌으로써 순식간에 마술처럼 기표한 표시가 지워져서 안 보이게도 미리 투명잉크로 사전 인쇄할 수도 있다. 개표기의 일종의 센서처럼 위장되어 내장된 소형 카트리지에 의해 추가로 인쇄된 투명 기표 마크를 자외선이나 적외선 등으로 붉은색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기표의 내용은 바꾸고 개소된 이후에 투표용지로 남아서 그냥 눈으로만 검사해서 수작업 분류해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더욱 교묘하긴 하나 투표용지에 대한 화학적 흔적 검사 또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재투사해서 원상복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최 MG님은 이메일 서문에서 이렇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특수연료와 자외선, 적외선에 대한 시각적 변화는 이제는 전혀 새롭거나 신기한 기술이 아닙니다. 조금만 화학, 광학적 지식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사용된 인주염료와 또 사전투표 시의 투표용지 프린터 그리고 개표 시 제작 시 설계상 조그마한 LED 자외선 램프와 적외선을 넣고 또 특수 투명 염료 카트리지를 넣어놓으면 조립자는 센서로만 보여 별 의심 없이 조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함 보존으로 조사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술로 미뤄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작했느냐는 문제는 검찰이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히 조작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조작했는가는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업무론에 대한 말씀도 최 MG님이 하셨습니다. MJ님이 하셨습니다. 업무론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역사적 사변이며 국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헤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투표를 조작할 수 있느냐 아날로그 사고방식만으로 전국에 걸쳐서 투표 조작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탁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또 혹자는 선거도 졌는데 만일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큰 망신과 역풍이 무섭다고 하는데 강력한 의욕이 있는데 그냥 덮음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투표의 은폐는 장래 나라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씻을 수 없는 가오가 될 수 있기에 일시적인 망신이나 역풍은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야 할 난관일 뿐이다. 최 MJ님의 메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업무론자들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적 양식에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통계자료는 정확하다. 통계자료는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통계가 보여주는 특성이 명백하게 조작된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높은 확률로서 99.99%로 조작된 확률을 보이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밝혀달라고 검찰과 정부와 여당과 야당에 요구하는 것은 하등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니까. 그 진실을 밝혔는데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제 양식이나 지식을 미뤄볼 때 분명하게 의혹 수준이 아니라 조작된 증거를 갖고 통계적 증거를 갖고 그것을 세상에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고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 발신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틀릴 수가 있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